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이후 그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젯밤에 미국 3대 증시 모두 1% 전후의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결국에 지난 주말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쏟아낸 어떤 후폭풍 자체가 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간 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으로 좀 반등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인사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잇따르면서 좀 하락 전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됐던 이제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좀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를 뭐 제로 이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고 뭐 연말에 기준금리를 3.5% 이상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점과 또 내년도에 좀 인플레이션이 어떤 하락 기조가 완연해지기 전까지는 좀 그 인하의 어떤 그 사이클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상당히 좀 그 매파적으로 좀 스탠스가 좀 전환된 듯한 좀 발언이 이어진 것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켜왔고요. 또 여기에 E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ECB는 지금 미국보다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7월에 이제 빅스텝 을 단행한 이후에 이제 9월에 빅스텝을 넘어선 어떤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요국 긴축에 대한 어떤 그 강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증시의 좀 반등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강달러화로 인해서 국내 증시나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발 이제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지금 대체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상 이제 달러화 대비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 엔화의 약세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단기간 좀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개월 뭐 4개월 만에 뭐 최고치 그러니까 1,350원 심리적 저항선을 사실은 이제 뚫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뚫은 다음에 이제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내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 의지를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릴 만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율의 변동성이 다른 어떤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좀 추가적으로 좀 반등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그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최근에 또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좀 호조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달러화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강세 압력, 달러를 제외한 그러니까 비달러화의 어떤 통화의 어떤 약세 압력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일단 반등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